다덜 페라레지앙 제주어 뉴스오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멍 제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의료 공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에 이은 추가 조치를 고람시다. 이추록 투입된 기금은 비상 진료 인력에 대한 연장 근무광, 당직 근무 수당 등의 인건비로 쓰일 거랜 고람시다. 제주도는 지원광 인력 규모, 기간 등을 검토한 후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랜 고람시다. 제주에서 시행되는 내륙 거점형 통합 물류 사업이 유통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보는 것담수다. 제주도가 너문의 경기광, 영남, 호남 등 시바띠에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선정하여 물류비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신뒤 너문의 통합물류 사업을 통하여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가 692바띠로 전년 320바띠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산지 출하 가격도 가락시장 출하광 대비하여 9에서 소십 6%나 높아지고 소비자 가격도 조끼띠 판매처보다 3에서 27%가량 싸네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었다. 제주도는 올해도 이용률이 늘어날 걸로 보앙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내륙 거점 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하겠고 합니다. 2,600억 원대의 낙찰 계약이 파기된 화북 상업지구의 토지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주시는 화북 상업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부재안이 주상복합용지 약 2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각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거란 고람시다. 요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신뒤 평가 금액이 2021년 당시 감정가보다 약 30%나 오른 900억 원대로 책정된 것 닮읍니다. 해당 용지는 지난 2021년 감정가의 2배를 웃도는 2,600억 원에 낙찰이 되어 신뒤 사업자가 경기 침체광 고금리 곧든 이유로 잔금을 내지 않여 최종 계약이 무산되어 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제76주년 소삼 희생자 추념식에 맞추어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 사이렌은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 60시바띠에서 동시에 울릴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이들 말고장 특별 점검으로 유지 관리를 확인하겠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소삼 희생자 추념일에 묵념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너문해 5월 낙석 사고가 발생한 애월 한담 해안 산책로를 안전상의 이유로 영구 폐쇄하겠고 합니다. 제주시광 애월읍은 한담 해안 산책로 낙석 지점인 수십 미터 구간에 대하여 무기한 폐쇄 결정을 내리왔습니다. 너문해 5월 산책로 절벽에서 서톤이 넘는 바위가 떨어져 신뒤 지난 2021년에도 낙석 사고가 발생하여 났다. 제주시광 애월읍은 주변의 도로공사 등으로 지반이 약화여전 추가 낙석 위험이 큰것 암때 넘어 임시 통제가 아닌 영구 폐쇄를 결정하여 쨍 고람사. 5살에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남성이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1980년 경남 김해에서 실종된 후에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가 경찰광 외교부 총영사관의 공조를 통하여 한국에 이신 가족들을 찾아쟁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밀양서로부터 실종 사건을 인계받아내 2년 5개월 동안 조사하여 미국에 이신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경호국 유전자를 분석하여 80대의 친모광 가족들이 국내에 이신 걸 확인한 거란 말씀. 성리 무사형 기계에 우리 아장 수락에 우뚝지 아파. 우뚝지 아파쟁 기계 너무 하지 마라. 동물입도 아프고. 이거 한 번만 하고 며느리 고래나 딸 고래나 형 되도록 한게 좋아. 걔는 못 우뚝진 그렇게 정 해. 죄는 게 좋아. 경하여. 걔는 며느리 거랑 딸 거랑 지금 거라질러. 그러면 아들 거라 그랬어, 아들 거라. 아, 우뚝지, 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뚝지는 어깨 죽지라는 뜻 아닐까요? 우뚝지라고 하는 것은
팔이 붙어있는 어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죽지라고 말씀하신 분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뚝지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어깨 죽지에 해당합니다. 우뚝지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팔이 붙어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우뚝지 뽀산 비옴직하다, 어깨 죽지가 쑤셔서 비옴직하다라든가, 놈이 우뚝지 짚는 거 아니여, 남의 어깨 죽지 짚는 게 아니야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동무릎이라고 하던데 동무릎이 무슨 뜻인가요? 제주어 동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로 옮기면 무릎에 해당합니다. 동무릎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무릎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독이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 서삼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돌더리 말고를 떼고장이 다음 달 17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극장에서 개봉하였습니다. 이 다큐 영화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고장 제주 서삼 도민연대가 실시한 수영인 면접조사관 변호사 면담 과정, 경호곡 제주의 풍광들이 도마졌다. 영화사 백호는 76년 전이 감옥에 갔당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스크린을 통하여 초자간대 넘어 관객들 신디 짚은 울림을 줄 거란 소개하였다. 이 영화는 지난 2022년 제14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용감한 기레기상을 받았고, 너문해 10월에는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뉴아시아 커런츠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나섰다. 제주도 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 확충으로 매년 반복되어 난 돌봄대기 학생이 헌맹도 발생하지 않았던 햄스다. 도 교육청이 곧는 걸 보난 올해 돌봄 신청 학생은 6,780명으로 너문해 6,067명과 비교하여 716명이나 늘어났다. 개고대고 교육청은 너문해 대기자가 160명이나 발생하여 난 것에 대비하여 22바띠 돌봄교실을 늘려내 올리는 신청학생 전원을 수용하였쟁 고람스다. 예, 우리 마을은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위 1위 모슬인데야 원래는 거북구자 해서 둘이 머리였수다. 일제 당시에 귀할 귀자를 써가지고 귀일 마을로 전해지다가 이제는 학위일리, 학위일이 상길이 이렇게 분리가 된 사람수다. 우리 마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샘물이 있어요. 지나가던 선비님이 아낙네들이 물을 길고 빨래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그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가 수가 하연 하니까 아낙네 한 분이 물을 들였더니, 이 물맛이 이렇게도 좋습니까? 이게 임림물이라고 저는 명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천년 역사를 가져냈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고 우리 모서리 그자 장수하는 장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한들 러십사이.